먼저 이재명 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이고 주권자가 맡긴 권한은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이 본연의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루와 다르게 나빠지고 국민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게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에 칼춤 소리만 요란합니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서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4,400억 원, 이것은 이 분당구 대장동과 관계가 없는 본시가지 수정구 신흥동에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공원 조성비 2,700억 원, 그리고 아파트 부지 1,822억 원, 합쳐서 약 4,400억 원을 확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도중에 제가 인허가 조건에 붙여서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사실 사전 확정된 약정에 의하면 추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자기들끼리 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도하신 겁니다. 이재명이 우리 사이 거래를 알면 안 된다. 이 다 잘린다. 큰일 난다. 우리끼리의 이런 관계는 죽을 때까지 뭐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녹취록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 다 끝난 다음에 저의 대선 자금을 제 주변 사람한테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얘기겠습니까? 또 남욱이 지금 이 돈을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 남욱 씨가 2021년 10월에 이제 구속을 앞두고 사실상 강제 귀국하면서 JTBC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과.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뭐 8억인지 6억인지를 대선 자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걸 뇌물로 줬다면 본인이 아주 심하게 처벌받을 텐데 뇌물로 주고받았다면 이걸 정치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거의 엄청 낮아지겠죠. 이해관계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 진실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쫓아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면서 제가 살아남았던 유일한 길,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쟁과 정치 탄압으로 나를 지속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 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은 특검하자였습니다. 저도 역시 특검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떳떳한 게 확실하면 잘못한 게 없다면 특검으로 공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때린다고 탄압한다고 정부 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에 꽹과리를 올린다고 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 보복의 시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의 기자회견문이었고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차례로 제가 호명을 하겠는데요. 기자분들의 소속 또 이름을 밝힌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네 KBS 송 기자 마이크 좀 이쪽에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소속하고 이름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KBS 송락규 기자입니다.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 제안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특검 추천 방식이나 규모 이런 거는 혹시 그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여당에서 혹시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조건 없이 수용하시는 건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사실 여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하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뭐 조건 없이 혹시 특검 수용하는 건지 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여야 간 협상에 따를 테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네. 네. 이쪽. 네. 네, 대표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펜앤드나이크 선우은호 기자입니다. 우선 지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결배가 믿는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거 이후에 대표님의 입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정적으로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고 믿고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안 하셨는데. 네, 이건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채널A. 그리고 아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지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마 또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하겠죠. 끝도 없이 이 사건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적정하게 진실을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규명하고 종결할 때가 됐습니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사는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채널A의 유주은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기 이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네, 제가. 네.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용 부원장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언제 좀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당 일각에서는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용과 관련된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검과 관련된 좀 질을 집중적으로 좀 한 두 분만 더 받고 기자회견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그 부정한 돈을 그 1원도 어제도 말씀하셨던 대로 받은 적이 없으셨다고 했고 오늘도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부정한 돈이든 그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이제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정치 자금을 이게 좀 정치 자금이나 어떤 대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여받았거나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 말씀도 좀 분명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제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 없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 네. 나중에 혹시 무슨 저기 정치 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사실 이게 대선 때에도 계속 제안을 하셨던 건데 수용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협상이 좀 결렬이 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 대선 자금 국면으로 좀 의혹으로 국면이 달라졌는데 특검 외에도 좀 어떻게 향후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른 특검에 관한 이야기 외에 다른 부분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내부적인 당내 논의를 또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이제 현 정부에서 이걸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전에 특히 이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작년 1년 동안도 저는 특검을 진심으로 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질질질 끌면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관련자들 회유를 통한 사건의 왜곡 조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원했는데 이 여야 간 협의를 해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는 빼야 된다라든지 자꾸 어떤 건 빼고 하자 이렇게 앞으로는 동의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는 그런 행태를 저는 국민의힘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통상 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찬성하고 뒤에서는 막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쌀값 정상화법 같은 것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국민들 속이지 말고 이때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특검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또 발목잡기 형국으로 시간을 끈다든지 사실상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받고 오늘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 뉴시스 하지현입니다. 그동안 본인 수사 관련해서 입장 말씀 아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 짓지 않아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추진하자는 게 제 의견이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정말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관할하던 직원들 일부가 이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된 오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직원관리상의 제 부족함으로 제가 전에도 이미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LH를 포기시키고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인정해 줬더라면 그 제가 쉽게 그냥 허가라고 하는데 도장만 찍어 줬더라면 이 개발 이익을 100% 그들이 다 가졌을 테고 그들은 50억 클럽이 아니라 100억 클럽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이 택지 개발 이익을 왜 특정 소수가 다 가지느냐. 이건 국민이 가져야 한다라는 제 신념 때문에 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또 당시 시의회가 나서서 전원 일치돼서 막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는 없어서 흑연할 수는 없어서 민간의 자본을 동원하되 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나 이게 또 비율로 정하거나 이러면 또 부정부 비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또는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을 매수, 회유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저희가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정 이익을 확보했고, 그러고도 제가 이미 인허가가 진행 도중에 추가 부담까지 시켜서 그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다. 이거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저한테
일부 직원과의 부정한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대선 자금을 저에 가까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에 부합하겠느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하는데 막 방해하고 막 1,100억이나 추가 부담시키고 그래서 뭐 욕 정말 속된 표현으로 욕 나오게 한 사람인데 이미 그 사업 다 끝났는데 왜 돈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김용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대선 자금으로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뭐를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내가 내 돈 들여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다 그 개발 이익 다 가져야 되는데 그 사업권 공공개발 한다고 해서 빼앗고 거기다가 추가 부담까지 시키고 공모서에 없던 사업 협약된 내용 말고 추가로 1,100억이나 더 부과시키고 이렇게 욕 나오게 한 사람을 그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왜 돈을 준다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주었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을 조작이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에게 공식 요청합니다. 특검을 수용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의 특별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